네, 여기는 제가 계약을 해서 오늘 이제 오후에 입주할 집이고요. 월세로 계약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여기는 계약이 됐고, 요 위에 층이 또 나올 게 있습니다. 요 위에 층이 다음 주쯤에 하나 나올 것 같아요.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구조의 층만 다릅니다. 층만. 그래서 나오면 500에 45나 1000에 41 관리비 따로. 이제 요 호수에, 이 건물에만 장점도 있지만, 특히 요 호수의 장점은 요쪽은 앞이 보시다시피 뻥 뚫려 있습니다. 뒤에 공원? 공원은 아니고 등산로. 등산로가 있습니다. 그리고 동향이라서, 이미 지금 시간이 오후쯤 돼서 좀 그렇지만, 아주 뭐 새로 뭐 건물이 들어설 일이 없겠죠? 그래서 앞에 채광을 막을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불을 꺼도 채광이 좋고요. 제가 최근에 좀 채광 좋은 방들 위주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것 같은데, 그거를 보시고 모든 채광 좋은 방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면 별로인 방은 제가 아예 올리질 않고 어쩌다가 괜찮은 걸 하나씩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항상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구조가 조금 특이하죠. 여기 옷장이 이렇게 있고, 여기서 이렇게 공간은 2m가 조금 안 되네요. 여기서 이렇게 2m가 조금 안 되고, 3m 90입니다. 요 벽에서 저기까지 3m 90입니다. 전체적으로는 뭐 작은, 이 가격대로 작은 건 아닙니다. 4m랑 거의 2m인데, 요 공간이 또 크기 때문에. 그리고 여기가 원룸 치고, 따로 샤워 부스가 따로 있어서 화장실도 큰 편입니다. 화장실도 일반 원룸 치고는 아주 큰 편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옷장이 이동이 조금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. 옷장 이동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는 대신 난곡사거리 쪽입니다. 난곡사거리 쪽이라서 신대방역에서 한 1km 조금 더멀 거예요. 1km 정도 될 거고, 그래서 채광을 좀 많이 따진다. 여기는 해당 층은 6층이고요. 다음에 나올 층은 7층이기 때문에 채광이 뭐 2층, 6층이나 7층이나 채광은 거의 비슷하겠죠? 그래서 500에 45만 원, 1000에 40만 원 중에서는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. 이 정도면 여기까지.